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만 5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대표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한 여고생의 사연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생리 중에 막 성욕이 갑자기 심해지고 그러는데요. 전 남자 경험은 한 번도 없고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옛날에 봤던 책에서는 막 생리 증후군 중에 갑자기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던데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너무 심하면 가끔 자위도 하고 그러는데 나쁜 건가요? 이러는 제가 변태 같고 너무 걱정이에요. 생리 시작할 때쯤부터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밝히는 여자일까요? 네, 생리가 다가오면 평소와는 다른 몸의 증상 변화가 생기는데요. 되게 뭐 가슴이 부풀고 아프거나 혹은 뭐 감정 변화가 심해지거나 식욕이 좋아져서 단 음식이 당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생리 전에 성욕이 증가하는 증상도 있는데요. 이제 모든 여성이 겪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여성들이 이를 겪고 있고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자신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생리주기에서 배란 이후에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호르몬 모두 생리 전에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네, 반대로 폐경을 맞은 여성들이 성욕이 감소하는 건요,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간혹 환자분 중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본인은 너무 욕구가 강한 게 아닌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이런 생리 전 성욕 증가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뿐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하시면요, 전혀 수치스럽거나 자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리 전이라고 해도 성욕을 어느 시기에 느끼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먼저 생리 시작 2주 전에 느끼는 경우인데요. 생리 시작 2주 전부터 욕구가 강해지면 이때는 이제 배란 시기죠. 배란 때는 에스트로겐 및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되면요,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질 분비물은 질 내부에서 쾌감 느끼는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요, 욕구 자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르몬뿐만 아니라 약간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만일 여성이 임신을 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성과 함께 있다면 본능적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도 원인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성욕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와 좀 반대되는 결과도 있어요. 좀 불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2010년에 미국 UCLA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요, 18세에서 22세 이 여성들의 핸드폰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배란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는 그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DNA가 같은 그 친족과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생리 직전에 성욕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생리 2-3일 전에 갑자기 성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프로게스테론은 몸 안에서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수분을 잡아두게 되면 붓는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슴이 부푸는 느낌도 받고요. 손발이나 얼굴이 실제로 붓기도 하는데요. 이때 아랫배 골반 역시 부풀게 되면서 질 안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할 수 있고요. 욕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직전의 욕구 상승에도 역시 어떤 무의식적인 본능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배란 시기에 성욕이 증가하는 반면에, 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반대로 생리 시작 2-3일 전에 성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가 임신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 때문이죠. 이때 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계를 갖고 싶은 무의식적인 의도 때문이란 거죠. 자, 첫 번째로 우선 호르몬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 증가로 인해서 수치심 혹은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나 상대자가 있다면 관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때 관계를 갖고 쾌감을 느끼게 되면 생리통이나 생리증후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구 등을 사용해서 풀어주는 방법, 즉 자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생리 전에 성욕 증가는 대부분 아주 정상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증상을 치료해달라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간혹 자궁질환을 치료하다가 한약을 먹고 나니까 욕구불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그런 효과를 내는 약이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생리 전 호르몬 변화로 욕구의 증가는 자연스럽지만 너무 괴로울 정도로 심하다면 그 역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보면 HPG 액시스, 이 성선축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현상이에요. 이때 성선축의 과도한 흥분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용담초, 시호, 황백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서에 보면 조선시대에 과부나 여승, 즉 비구니들이 복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생리 전에 욕구불만은 몸안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이음여성 한의원 검색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